배우 박한별이 고인이 된 울랄라 세션 멤버 이민택의 기이를 챙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한별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모빠의 이주기, 리다니가 아빠 드시라고 올려둔 젤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행복했을 오빠 생각하니 뿌듯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민택의 묘비를 찾은 박한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민택의 딸 임리단 양이 아빠에게 젤리를 선물한 점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한편 이민택은 위암 투병 중 지난 2013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